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 닷넷쇼 한국어판 세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ASP.NET 애플리케이션을 GitHub 액션을 통해서 Azure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배포를 하고 동일한 GitHub 액션 워크플로우 안에서 Azure 로드 테스팅 서비스를 통해 부하 테스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박정우님께서 세션을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우님.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고요. 세션을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앱스 이노베이션 팀에 있는 기술지원부에 있는 박정훈입니다. 오늘 그 세션을 전체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플로우는 GitHub 액션을 통해서 2티어로 된 .NET 코어 7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배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저희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라는 이제 이미지 저장소를 통해서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미리 구성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쿠베 컨트롤 명령어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게 됩니다. 배포된 어플리케이션들은 이제 보통 유닛 테스트나 펑셔널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단계를 좀 넘어서 배포된 어플리케이션이 부하 환경에서 됐을 때 응답 속도에 지연이 없는지 아니면 실패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쪽에서 릴리즈된 Azure 로드 테스팅을 통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어플리케이션의 검증을 실행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주제는 그 .NET 7 어플리케이션이 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나 다커 허브 쪽에 이제 배포하는 단계가 제일 먼저 실행이 되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그 단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다커 빌드, 다커 푸시 이렇게 된뭐두 단계, 세 단계 정도로 이제 이루어졌었는데 .NET 7으로 오면서 그 단계가 이제 한 단계로 축약이 돼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론트엔드 쪽이랑 API 쪽두 개가 있는데 현재 이 프론트엔드 쪽 보시면 그 다커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커 파일에 존재하던 내용들을 저희가 그 C# 프로젝트의 속성으로 빼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파일을 보시면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대상되는 레지스트리,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 버전 태그, 이미지 이름,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 태그. 기존에 이제 다커 파일에서 명시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프로퍼티로 빼서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그 누게 패키지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닷넷 빌드 컨테이너라는 그 누게 패키지를 포함을 시켜 주시면 닷넷 퍼블리시를 하시면서 그 ACR 여기서 지정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이미지를 바로 한 단계로 이제 푸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는 지금 파이프라인 쪽에 보시면 그 단계가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내용은 그 컨테이너 그 레지스트리의 이미지를 푸시하기 전에 그 이미지의 버전, 태그를 여기서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날짜 정보 플러스 GitHub 액션에서 사용하는 그 빌드 버전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서 이미지 태그를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마지막 단계에서 보시면 .NET 퍼블리시를 통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일반적으로 바이너리를 생성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바로 이 단계에서 빌드랑 푸시가 한 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실행되는 그 파이프라인을 보시게 되면 이두 단계 API 빌드랑 그다음에 프론트엔드 빌드가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2단계랑 3단계에서는 그 쿠버네티스의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해서 여기서 생성된 이미지 태그 버전 정보를 YAML 파일에 이제 적용을 하고 3단계에서는 쿠베 컨트롤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쿠버네티스에 배포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어플리케이션을 잠깐 수정을 해서 실제 이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랑 쿠버네티스에 이제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미리 생성된 어플리케이션에 주석을 추가해서 GitHub 액션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GitHub 쪽에 어플리케이션 소스가 이제 푸시가 됐고요. 액션 쪽에 보시면 이제 현재 예, 푸시가 되면서 액션이 이제 예,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레지스트 쪽에 이제 푸시가 발생을 하고 두 단계랑 3단계를 약간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예, 파이프라인 야용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시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빌드가 동시에 발생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아까 그 이미지 태그를 이제 생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처음에는 먼저 그 현재 날짜 그 다음에 이제 GitHub 액션 쪽에서 이제 가져온 버전 정보를 가지고 기존의 YAML 파일을 이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YAML 파일은 이쪽 쿠버네티스 쪽에 보면 그 디플로이먼트랑 그 서비스랑 관련된 YAML 파일인데요. 일반적인 그냥 YAML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YAML 파일 중에 지금 API 쪽이랑 웹 프론트 엔드 쪽 이미지 버전은 이 파이프라인 안에서 GitHub 액션에서 이제 생성을 하기 때문에 일단 플레이스홀더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마킹을 해뒀고요. 실제 이제 액션이 실행되면서 아까 보신 그 태깅된 정보를 가지고 요거를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API 쪽에도 요 내용이 하나가 있고 웹 프론트 엔드 쪽에도 비슷한 요 이미지 태깅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깅된 정보를 가지고 요 YAML 파일을 이제 배포를 하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테스트 목적으로 인해서 그 GitHub 액션에 그 아티팩트를 생성을 해서 생성된 YAML 파일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아티팩트 업로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GitHub 액션에서 이제 3단계 실제 이제 배포랑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 단계에서 이제 생성한 그 YAML 파일을 쿠버네티스 쪽을 로그인을 해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이 쿠베 컨트롤을 사용해서 이제 배포하는 단계로 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배포될 때 이제 키로 되는 라인은 요 라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쿠버네티스 로그인 할 때 그 한 단계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쿠베 로그인이라는 걸 이제 실행을 해야 실제로 이제 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예, 기존에는 이제 요 단계가 없었는데 예, 요 단계는 이제 추가적으로 구성을 해서 쿠버네티스에 로그인하는 예, 절차가 한 단계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GitHub 액션 쪽에서는 이제 지금은 아직 이제 예, 1단계 빌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실제로 배포한 어플리케이션에 부하가 없는지 있는지를 이제 부하를 준 다음에 응답 속도의 지연이나 실패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거를 Azure 로드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Azure 로드 테스트를 일단 포탈에서 먼저 이제 생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소스 그룹이랑 그 다음에 로드 테스트 이름 그 다음에 릴리즈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안타깝게도 한국 지역은 없고요. 한국 지역에 제일 가까운 지역이 이제 이스트 아시아 지역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트 아시아에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GitHub 액션에서 실제 호출하기 전에 이제 요 로드 테스트 인스턴스가 예, 생성이 돼야 되고요. 생성된 로드 테스트 안에서 요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 어떤 부하를 줄 건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 로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JMeter 기반의 로드 테스트라서 기존에 이제 JMX 파일이나 아니면 이제 포스트로 주실 때는 CSV 같은 애들을 이제 파라미터로 주시기 때문에 그런 파일들을 이제 업로드해서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성을 하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환경 변수나 아니면 이제 시크릿 같은 거를 주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동시 사용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스트링은 직접 요 JMX 파일에 안 넣고 키볼트에서 가져오겠다. 그런 추가 구성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인증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탭에는 이제 로드랑 관련된 속성이 있고요. 몇 개의 인스턴스로 이제 부하를 생성할 건지 구성하시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간단히 테스트를 할 거라서 하나로 지정을 했는데 저희 쪽에서 이제 권장하는 사항은 250까지는 인스턴스 한 개,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500 동시 사용자로 부하를 쏘겠다. 그러면 이제 인스턴스를 두 개로 늘려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요 테스트 조건인데요. 테스트 조건은 제가 이제 부하를 쌌을 때 이 부하 테스트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걸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응답 시간이 평균 값이 뭐 1초 이상 걸렸다. 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류의 발생 빈도가 예를 들어서 뭐 10%보다 크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멀티로 조건을 주셔서 실제로 이제 GitHub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 조건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게 돼서 이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GitHub 액션 자체가 실패를 해서 그런 것들을 실제 성능이 안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배포가 실패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 그 모니터링 항목에서는 실제 배포된 타겟 어플리케이션이 닷넷에 있으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모니터링 항목을 구성하셔서 상세한 내용을 좀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프라인은 3단계라서 아직 부하 테스트까지는 안 왔고요. 좀 전에 포탈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GitHub 쪽에 이제 녹아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 테스트를 이제 호출하는 그 YAML 파일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로 빼서 이제 구성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대상이 되는 리소스 그룹,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로드 테스트 이름을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하실 수 있고, 동시 사용자를 얼마로 쏠 거냐, 그런 것도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JMX 파일이랑 그 다음에 그 CSV, 그 포스트로 날릴 때 인수가 되는 그 파일들도 여기 이제 위치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포탈에서 아까 생성하실 때 부하를 쌌을 때 실패되는 조건을 마찬가지로 여기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 YAML 파일 보시면 아까 이제 파라메터로 할 CSV 파일, 그 다음에 이제 로드 테스팅에 사용될 인스턴스 개수, 그런 것들이 이제 지정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평균 응답 시간이 지금 1초보다 크거나 아니면 이제 HTTP 오류가 20%보다 큰 경우에는 실패 조건으로 지정이 돼서 실패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GitHub 액션 자체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아까 로드 테스트랑 관련된 그 파일,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그 로드 테스트 결과를 지금 애저 포탈에서 보여주는 거는 일단 평균 데이터를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로드 테스트 실행 결과를 리퀘스트별로 뽑아서 CSV 파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GitHub 액션에서.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GitHub 액션 테스트 결과를 GitHub 액션의 아티팩트로 업로드하는 거를 마지막 단계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로드 테스트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오시면 지금 이제 실행되고 있는 로드 테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분이라서 지금 한 중간 정도 쏘고 있는데, 평균 사용자는 제가 지정한 대로 이제 10명씩 두 개의 엔드포인트, 프라이버시랑 그다음에 이제 에디트는 이제 포스트로 날리는 쪽인데, 동시 사용자 10명으로 부하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고, 부하 테스트 초반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배포가 된 다음에 워밍업이 안 됐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2초 정도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워밍업 되고 나서는 200ms, 지금 현재 평균으로는 한 360ms 정도 실행이 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쪽 그래프는 그 페이지별로 지금 리퀘스트 퍼 섹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같이 추가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로드 테스트는 제가 1분 단위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애저 포탈에서는 로드 테스트가 이제 정상적으로 종료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GitHub 액션 쪽에서는 이제 실제 그 결과 값을 당겨서 이 액션의 아티팩트로 저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연이 생긴 다음에 결과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요 단계는 시간이 좀 걸려서 제가 미리
저장을 했던 요 결과 파일을 보시면 애저 포탈상에서는 그 에버리지나 뭐 평균값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요 GitHub 액션에 있는 아티팩트로 생성된 애들을 보시면 부하 테스트를 했던 엔드포인트들 그다음에 그 HTTP 리스폰스 코드 200, 뭐 500 그런 내용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요 리퀘스트별로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렸는지를 요 레이턴시 항목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밀리세컨 단위라서 지금 첫 번째는 1.3초 정도 걸렸고요. 부하 테스트가 이제 진행되면서 200, 100 밀리세컨 단위로 응답 속도가 많이 낮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일단 GitHub 액션은 완료가 돼서 전에 이제 설명드린 그 YAML 생성된 YAML 파일이랑 요 로드 테스트 결과를 바로 다운로드해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클라이언트 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세션 굉장히 유익했는데요. 혹시 정우님, 이 세션을 보고 계신 다른 분들께서 혼자 따라해 볼수 있는 어떤 학습 자료라든가 하는 링크들이 있나요? 예, 상세한 내용은 저스님께서 공유를 다시 해주실 겁니다. 근데 출발점이 되는 부분은 이두 번째 항목에 있는 컨테이너화된 응용 프로그램을 쿠버네티스에 배포하고, 그다음에 뭐 비슷한 주제인데 닷넷 마이크로 서비스를 AKS에 배포하는 요 링크를 출발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자, 지금 화면 아래에 링크가 흘러가고 있죠. 자, 이 링크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런 사이트에서 Azure Kubernetes 서비스, 즉 AKS에 컨테이너로 앱을 배포하는 방법과 관련된 자기주도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정원님께서 공유하셨던 링크에 그 2번 링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정원님께서 세션을 진행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